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곧 있으면 생일인데 민준이가 잠만 자고 안 나가요. 저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원래는 낮잠을 방해하기를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사실 제가 이거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안 찍으려 했거든요. 근데 민준이가 너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뭘 찍어볼 거냐면은 일단 이 가발도 낯선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낯선 여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 반응을 찍어볼 거예요. 이걸로 제가 깜짝 놀래켜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자 같아, 사자. 이걸로 해야겠다. 조금 귀신 같죠? 이걸로 한번 놀래켜 보도록 할게요. 곧 나가야 하는데 계속 민준이가 잠만 자고 있어서 슬슬 민준이를 잠에서 깨게 도와줄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좋은 꿈을 꾸길 바래. 아까 준비한 가발 머리카락으로 민준이의 얼굴을 간지럽혀 볼게요. 제가 너무 소심해서 괜히 쫄았는데 다시 큰맘 먹고 간지럽혀 볼게요. 어떻게 괴롭힐지 궁금했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가발을 쓰고 옆에 누워있기로 생각을 했답니다. 일단은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이쁘게 이불 정리를 하고 호수도 눕혀줬어요. 호수 너무 귀엽죠? 저는 가발을 쓰고 민준이 옆에 누워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조심스럽게 깨울 수 있을지 생각 중인 보선이 계속 생각만 합니다. 이러다가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집에만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무작정 손을 들긴 했는데 어떻게 깨워야 할지 몰라서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자고 있는 민준이의 엉덩이를 간지럽혀 볼 거예요. 일단 진짜 잤는지 확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볼게요. 오, 반응이 있어요. 이대로 계속 잔다면 또 해볼 거예요. 표정이 조금 성난 것 같네요. 이번에는 머리카락 공격을 해볼 거예요. 내 머리. 저도 당할 수만은 없으니 다시 손을 넣어볼게요. 간질간질. 저 때문에 달콤한 잠에서 깨서 그런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호수는 항상 저희가 몸싸움하면 싸우지 말라고 가운데로 들어와서 싸움을 말려요. 너무 귀엽죠? 잠깐 거실로 나갔는데 민준이가 그 사이에 잠에서 깼나 봐요.
화장실에 들어간 민준이를 본 저는 급하게 달려와서 다시 놀래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호수는 남자입니다. 그래. 호수 짧게 봐봐. 여기. 잠깐만. 짧게 봐봐 저기. 호수 방이 됐어? 응? 자면 일어나서 우리 킹크랩 파티 하자. 알았지? 오늘 킹크랩 먹기로 했잖아 우리. 킹크랩 먹을 거지? 킹크랩 먹을 거야? 응. 근데 너도 자기만 해봐. 그때는 너 얄짤 없어. 뽀뽀. 뽀뽀. 고개 들어. 아. 고개 들어 뽀뽀. 아. 고개 들어. 여러분, 드디어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이제 킹크랩 먹으러 갈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너가 늦게 깨웠거든? 그리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일 했거든? 그건 뭐야? 이거? 어. 주웠어. 아, 왜 가까이 와? 이거 뭐야? 주웠어. 이거 뭐냐고. 똑바로 말해. 부었어. 이거 보상이가 저 줬어요. 사줬거든. 우리 이제 킹크랩 먹으러 가는 거다. 킹크랩 먹는 거는 보성이 생일 파티 하는 거 비하인드예요. 저희는 친한 누나 집에 놀러 와서 누나네 어머님이랑 제 생일 파티 해주신다고 해서 킹크랩을 사들고 놀러 왔어요. 누나 어머님이 이것도 꾸며주셨어요. 킹크랩에 꽂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킹크랩에 꽂아야 돼. 나도 조그맣게 꽂자. 어, 좋다 좋다. 꽂으면 아, 여기에다 꽂으면 딱이야 지금. 우리 보성이 생일상.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일찍 나오려는데 이 앞에 영상이 갑자기 낮잠을 자고 있는 거야. 조금 늦었어. 아, 그랬어?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상이 생일 축하합니다. 페이크가 진짜 감독 같죠? 어, 완전. 페이크 같아. 아, ASMR 해주는 거야? 너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미역국 먼저 먹어야지. 네, 먹어야죠. 제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맛있어요. 너무 네. 맛있어. 한우로 넣었어. 우리만 너무 큰데 그릇이? 아니야 여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그렇게 행복한 생일 파티를 보내고 민준이와 누나와 누나네 엄마랑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놀았답니다. 누나 고마워.